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글로벌 서버에서도 이제 아쿠아 이제 5주년 관련해서 무료 가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이전에도 무료연으로 10일 동안 22회씩 무료연을 뿌렸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무료 가차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었는데, 예상과 다르게 이제 아쿠아 단독의 55연 무료가 풀리게 돼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, 사실.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률은 똑같습니다. UR 1퍼, SSR 4퍼 타프입니다. UR이 83종, SSR은 89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5일 동안의 가차를 다 한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SSR 한 장, SR 한 장. 좋습니다. SR은 요시코, SSR은 다이아죠, 저. 다이아요. 늘 보던 일러스트랑 다르게 약간 달라가지고 헷갈렸어요. 순간적으로 요시코랑 헷갈렸어요. 아, 다이아 맞을 겁니다. SR은 요시코, SR은, SSR은 다이아. 첼 리드미 아이콘 28개마다 33% 확률로 체력 4% 올려, 체력 4를 올려주는 이제 실카입니다. 네,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봤어요. Day 2. 자, 계속 가시죠. 아, 이젠 익숙해.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익숙한 광경이죠. 한 장 뜨는 거. 네, 요우SR 한 장을 획득했습니다. Day 3. 갑시다.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요. 어제보다는 느린 것 같은데. 일단은 하나는 로비가 되어있고요, 일단 다른 하나는 마리. 이렇게 해서 두 장이 나왔습니다. Day 4. 자, 4회차 갈까요? 4회차. 오, SSR 한 장. SSR 한 장 추가. 좋습니다. 많이 뜯네요, 오늘. 좋습니다. SSR은 하나마루. 네, 좋습니다. 일단 SR부터 볼게요. SR 한 장, 첫 장은 치카. 두 번째 장은 다이아. 세 번째 장은 치카. 네 번째 장은 이제 요. 마지막이 치카. 다섯 장이 떴네요. 무료연차 하면서 제일 많이 뜬 것 같아요, 한 번에 이제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SR은 하나마루입니다. 28 콤보를 달성할 때마다 이제 41% 확률로 스코어 515를 올려줍니다. 총 여섯 장이 뜬, 네, 여섯 장이 떴어요. 네. The next day. 네,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지막 가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UR이 없네요. 네, 이번에는 UR이 없습니다. 저번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. 두 장을 얻는 거는 말이 안 됐었죠.
네. 일단 요시코 한 장, 다이아 한 장, 그리고 마리 한 장, 이렇게 세 장이 되겠습니다. 네, 최종 결과입니다. 이번 가차 같은 경우에는 UR은 한 장도 획득을 하지 못했고요. SSR에서 쿵 속성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. 한 장은 다이아, 그리고 다른 한 장은 하나마루. 이렇게 총 두 장을 획득했습니다. 그 일본 서버에서 했던 가차와 동일합니다. 뭐, 하지만 기간이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기상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감이 있었지만, 저희는 뭐 무료 가차를 주면 감사히 이제 받아 먹어야겠죠. 네. 이렇게 많이 뿌려주면 일본 서버에서 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300연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올해만. 네, 그런 감이 없진 않습니다.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